안녕하세요. 동서 닥터스 진행자 유영아입니다. 동서 닥터스는 어떤 대본도 없이 진행이 되어서 말이 반복되거나 중복되거나 버벅거리거나 듣기에 좀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자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컨셉이라고 할 건 없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을 기본으로 하였고요.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행자이지만 또 환자의 입장에서 또 구독자 입장에서 청취자 입장에서 그냥 내가 알고 싶었던 질문들을 진행자가 대신해서 질문을 한다 생각하시고 다소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반복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는 맞고 진행자의 질문에 맞고 또 때로는 다른 영역의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는 못 읽어봤지만 끝까지는 못 읽어봤지만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내가 해온 것들의 결과물이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결정하고 입는 옷, 자는 옷, 자는 곳, 일하는 환경, 함께하는 관계가 나를 만든다. 내가 지금 아픈 곳이 있다면 그럴 만하게 먹고 일하고 자고 했을 것이며 지금 너무나 건강하다면 그럴 만하게 먹고 웃고 운동했을 것이다. 생활 습관이라 할 수 있는 일상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결정하기에 아프기 전에 미리 몸을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말을 제가 썼다는 거예요. 박수! 자, 우리 마무리.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까? 이게 프롤로그예요. 예, 이런 취지로 책을 쓰셨는데 저희가 지금 식이요법에 대해서 나눈 핵심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마무리 박원 선생님 해주실까요? 네. 우리의 세포들이 어쨌든 먹는 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받고 네. 그것들이 먹는 것이 결국 나를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말이 있잖아요. 식단에서. 네. 내가 어떻게 먹고 자고 우리가 생활하는 게 다 먹고 자고 일하고 숨 쉬고 관계 맺으면서 서로의 스트레스가 대부분 다 관계로 이루어지니까 사람 네.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해서 생활 습관을 좋게 만들어서 미리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면 다시 나를 뒤돌아봐서 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뒤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의사들에게 고쳐봐 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약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하면서 맞아요. 돌아가는데 막상 그렇지 않으면서 점점 더 약의 개수만 늘거나 네. 치료받아야 될 범위를 더 넓히면서 오는 네,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음식도 참아가면서 네. 미련하게 하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잘못 먹다 보면 계속해서 내 입맛에 맞는 내 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입에서만 좋은 것들만 계속 넣게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다른 생활 습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은 열심히 하게 되지만 독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독서가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만 그것 안에 채식안에 들어있는 아주 그 맛있는 것을 깨물어가면서 씹어가면서 느끼고요. 네. 육식도 한 점 한 점 그것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식단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정이라고 입맛 교정이 돼야 그게 내 거가 되고 잠시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입맛 교정이 돼서 내 식생활이 평생 식단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뭘 느끼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식단 제가 여러 가지 질문 짚어본 이유가 한 가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각자 내 몸에 맞는 게 뭔지 찾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의학 검사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기능의학 병원만 가면 너무 돈을 많이 써. 그래서 멀리하고 식단만 너무 고집할 게 아니라 솔직히 내가 말하지 못하는 알러지 검사 해보면 내가 나한테 정말 입맛에 맞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염증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병행해가면서 내 몸, 내가 식단만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될 때는 한번 그런 것도 짚어본, 검사도 짚어보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의 상담도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아요. 두 가지 말이 네. 그런 걸 잘못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의식 동원. 한약에서 약식 동원 뭐 아 네 약식 동원 잘라주세요. 약식 동원 이제 나갈 거예요. 네. 약식 동원. 마음 편한 한의원 김준영입니다. 말을 많이 헷갈렸어요. 네. 약식 동원. 네. 그래서 한약에서 나온 그 말.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뭐 알려주는 네. 음식이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식단만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네. 안 돼요. 네네. 절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네. 식단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는 병에 걸리신 분은 꼭 필요해요. 적절한 식이 절대. 많은 분들이 상담받으러 와가지고요. 정보만 받아가서 네. 식단만 가지고 해결하려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식단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중간중간에 뭐 행사가 있고요. 어디 여행 가야 되고요. 맞아요. 맛있는 것도 가끔 먹어야 되고 꼭 무너져요. 그래서 치료를 해서 빨리 줄여서 병을 네.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요. 뭐 내 체중을 줄이는 그런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네. 전화기 잠깐만 좀 켜보세요. 여기, 네, 그, 네. 네. 요 버튼 있잖아요. 요 버튼. 네. 요 버튼. 요거요. 네. 우리가 통화할 때 누르는 거잖아요. 네네. 네. 요 버튼. 요 버튼을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뭘 그린 그림입니까, 저게? 수화기. 통화. 수화기 이거잖아요, 그죠? 예? 네, 이걸 그린 건데, 네. 저거 애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할게요? 할까요? 몰라요. 귀래요. 귀래요? 네. 시대는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화를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하면 네. 벌써 이제 퇴물이 되는 거고요. 네. 요즘 애들은 전화를 다 이렇게 받아요. 전화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시절에는 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네. 어떻게든 음식으로 고쳐야지 되고 지금 방금 사고 나서 갑자기 핸드폰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네, 풀로 가지고 해결을 했었어야 돼요. 허브로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네네. 걸어 다녀야지 됐지만 자동차가 공예를 만드는 아주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돌아가죠. 네. 내가 너무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이 물론 위험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못 쓰면 다 위험하죠. 뭐 먹는 것도 다 그렇지만 이걸 적절하게 잘 사용할 때 가장 큰 빛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진료 받으시면서 이래요. 아니 원장님 여기 왔더니 난 항생제 안 쓰려고 여기 왔는데 항생제를 또 주면 어떡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항생제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먹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잠깐의 염증을 빨리 없애는 데는 약만큼 센 게 없거든요. 강하게 네. 확실하게 네. 그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생제의 부작용, 뭐 제산제의 부작용, 뭐 스테로이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누가 더 잘할까요? 의사님이 잘 그렇죠. 제가 훨씬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고 그랬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치료를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좋아지면 식단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데 네. 그 둔덕을 넘어갈 때 네. 의사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네. 앞에서 당겨주고 그 둔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크게 거부감 갖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네. 잘 진단해 보시고 치료 받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는 질병 치료의 첫경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유원 선생님과 김준호 선생님의 식단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서 닥터스는 네이버 카페 기능의학 플러스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 기능의학 플러스에 오셔서 선생님들께 질문을 직접 하셔도 좋고요.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또 나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저에게 네이버 카페 오셔서 쪽지로 질문을 해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가져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마련하고 있어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나의 아픈 부분을 한의와 또 일반 병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아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도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의학 정보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